하요 하요. 어서 오십시오 아르님. 하요 하요. 어서 들어오세요. 미모쌤 하요 하요. 40불이 됐으네.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미모쌤. 잘 지내셨죠? 유인님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잘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일본 많이 덥나요? 어우, 서울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은 하루종일 또 비가 내리는데 그죠. 이번에 여름은 5년 전 더위처럼 네네 장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올해는 5년 전에 그 더위 그 진짜 열대야 그 굉장히 더웠던 그게 다시 오고 장마도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있고 올해는 뭐 날이 좀 험상궂다고 합니다. 일본도 또 태풍 이런 거 굉장히 그거 하니까 우리 다들 대비 뭐 특별히 대비할 건 없지만 아무튼 몸보신 되는 거 챙겨 먹어가면서 아 그쵸 또 일본 더위는 제가 많이 안 겪어봤지만 이렇게 쏙 하면서 굉장히 한국하고는 좀 달리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더위가 여기보다 더 많이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그리고 또 밤에 무슨 태풍이 뭐 무슨 몇십 년 만에 와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몸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한번 연어알바 참기름님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네 출첵하셨군요. 참기름님의 지금 허그는 출첵하신 허그예요. 저는 척하면 착이죠. 네 오늘의 연어 알바 어떻습니까? 다 해보셨죠? 아이까이지 롤러 진짜 오늘의 알바 스카이님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뭐야 카본의 슈터의 보트의 리터야. 소식은 좀 들었어요. 오늘도 여기 나온다며. 비바람 예정 정도예요. 와. 난파선보다는 나요. 뭐 리터 이렇게 해야 되죠. 아. 이렇게 하고. 슈터는 그냥 쏘면 되고 보트를 뭐 끊어서 치면 사거리가 길어지고 세지고 리터 슈터 줄이서 다 해야 돼요. 복구 지지고 부족해서 뭐 롤러가 타워 잡으러 갈 정도로 바쁘다는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8시 파티원님 선착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한번 이번 알바도 힘을 합쳐서 한번 이겨냅시다. 그러셨구나. 난파선 저도 첫날 하고서는 아 다음날은 휴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서는 어제 쉬었죠. 아니 저는 파티원 여러분이 시참을 하시면 힘을 받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절대 못하죠. 오세요. 아 그렇죠. 난파선에서는 달인 저도 달인까지 떨어지는 걸 각오로 했는데 이제 파티원님들이 실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시참을 해주셔가지고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유이님 들어오셨고요. 어서왔어. 그러셨어요? 아 아루님이 7개월 만에 다리를 2로 떨어질 정도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와 진짜
진념 하나 대단하십니다. 달인 2로 떨어졌으면 전 지쳐서 그냥 아예 때려쳤어. 근데 전설복귀 하고서는 금이요 오늘 드립니다. 어서님 오늘 딱 되십시오. 오늘 천하장사 빠르면 1시간 안에 두목연화를 두 번 볼 수 있거든요. 두 번 중에 제가 은 두 개 주고 금 하나 드릴게요. 두 번 잡는 거에 토탈. 근데 어서님이 적극 어서님이 근데 오늘 막 그 2인분을 못 해주시면 기본 이제 조건이 2인분을 한다는 게 조건이에요. 오늘은 한 개밖에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서님이 오늘 2인분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은 하나에 금 하나 드릴게. 이것도 많이 쳐줬다 진짜. 오늘 최대한 어서님에게는 은 두 개 금 하나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 한 자리 있습니다. 지금 유이님은 잠깐 점수 내리러 가신 거고요. 네. 더 없으세요? 출발해요? 네, 출발할 테니까 보시고. 네. 네. 제가 또 얘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럼 출발해 봅니다. 들어오실 분. 그렇죠. 튜브 풍년이죠.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입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이 차거든요. 여기 또 바닷가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알아 피어가지고 계속 황금이 떴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제 실력보다는 여기 파티오님들 실력으로 저는 카메라맨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무기를 각자 들었을 때 1인분은 해줘야지 이게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무기는 1인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2인분 해주시면 되죠.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 아하하 슈터 슈터 좋아 좋아. 벽실 해드릴게요. 역시 유인님이야. 벌써 벽실 하고 계셔. 저는 여기하고 여기. 여긴데 요 면과 이렇게 올라오는 요 면. 따워 따워. 저 구석탱이 따워 갈게요. 컷. 여기 친구. 또 타워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그쵸? 아 리터들고 벽지를 했어요. 아 심각한 구멍친들 구멍은 해줘야지 우리가 단합하는 자리. 아 뭐야? 나 뱀이 하나 더 나올 줄 몰랐다? 아 이 뚜껑 닫았네? 큰일 났네? 죽었네? 아니 원래는 제가 개딱진지 스페셜을 확인을 못하고 발동을 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혹소! 혹소 나를 살려! 나이스. 알 한번 넣어볼게요. 알을 시간이죠 이제. 일어나 친구! 돌아가! 오른만 친구. 친구 이제 알을 시간이야. 그렇지 잘한다. 없는데? 띠띠띠띠. 나이스! 한 거 없는데 벌써 끝났네요. 뭐 클리어하면 됐죠. 리터 리터 만족. 만족. 나이스! 잠깐만요. 저 포가 가려워가지고. 유이님이죠, 유이님이죠. 잠깐만. 내가 대포할라 했거든요.
야, 그쪽 대포해줄게, 대포해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켜봐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위히! 밀려나가지고 물에 빠질 뻔했죠? 저 자리가. 달리하지 마요. 가다가 아이 제가 1회 때 개탱크를 잘못 쓰는 바람에 2번에 썼으면 됐는데 아 까비까비 이러면서 이제 무기 연습도 하고 손도 풀고 하는 거죠 뭐. 그래도 3웨이브였어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다 오늘 알바 분위기는. 한 자리 있습니다. 들어오실 분 알려주세요. 화이팅!
끝나게 됐습니다. 인프라 부족이야, 인프라. 아하, 근무 중이시구나.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어허, 거기서 알 보내주실 거고, 기둥하고, 쭉, 기둥을 한번. 헛, 기둥이, 기둥이, 길을, 알, 어허, 잠깐 있어봐. 타워, 타워. 내가 갑니다. 너 하나 먹고 올까? 안 됐냐? 아하. 됐어요. 타워 두 개의 기둥까지 완벽하게. 오케이. 이러면 됐지, 뭐. 내가 누웠어도. 이익이자 예의이자. 끊어서 치면 강하고. 그렇지만 한 번에 안 됐다는. 시리트님 서울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잖아요. 그쪽 아니고 반대쪽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소방 일이 좀 적나요? 그렇지도 않죠. 신고는 여전히 많이 들어오죠. 아, 이 비를 밀었을까요? 야, 이만한 애들도 좀 밀기 좀 안 되니? 나이스. 태영님,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한 자리 있습니다. 알 받으실 분 알려주세요. 로그인 나가겠습니다. 다우웨이브를 위해서 덕질하는 게 훨씬 이익이야. 나이스. 1대리터 아래. 덕질 왜 한 거니? 우랴우랴우랴우랴. 괴물이야. 머리는 내꺼. 너 하나 먹고? 어떻게 누구 줄까? 야, 넌 너무 먼데?
네네 로비로 나가겠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공방 친구 스페셜 하나 안 썼죠. 스페셜 하나만 정리됐었어도 클리어가 됐었거든요. 너무 나이스 아니 너무 스페셜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스 오기를 나 자꾸 스페셜 좀 써줘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 예, 됐습니다. 이제 어선님 유이님 우리 페아노님까지 고. 편 끝에 타워며 어깨패드 나이스 옥만 날렸어도 아니면 뭐 알통 정리에 나이스 옥만 날렸어도 정리되면서 알을 충분히 넣었었거든요. 그쵸. 화이팅 화이팅. 이젠 클리어 됩니다. 거기에다가 피아노님은 플레이트에 롤러 두 개까지 박았죠. 그쵸. 못할 수가 없지, 멤버로는. 아우, 끄릴끄릴. 응? 끄릴끄릴. 또, 우리 또 끄릴.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토코미트를 해야 되나요? 뭐, 리터가, 아, 그게 있죠. 그러면 저는 뭐, 끊어서 사거리가 길면서 우리 옆에 가까이 오면. 알통 옆에 가까이 오면 합시다. 기다려줘요. 나이스. 알도 조금 있다가 할게요. 나이스. 가지마, 내려가지마. 주면은 어려울 게 없죠. 또 어사진 또 누비. 와이드 와이디. 네네네네. 거기 뭐가 있나요? 머리 조금 더 한 번 오면 안 될까요? 너무 앞으로 나가면 제가 보다 많아요. 어, 태연언니 가셨고. 자, 쏘기. 뒤만 따줘, 뒤만. 뒤만 보이게 해줘.
거기다가 어 하나. 야야야 비켜봐 비켜봐. 나 왜 계속 빠지냐. 이렇게. 그래서 네 명의 파티원이 어렵죠, 어렵죠. 이렇게 합심해서 클리어를 해야지. 아우 공방 친구 진짜 1인분 못하는 친구 끼면 스페셜도 안 쓰고 좀 어렵습니다 오늘. 무기에 대해서 1인분만 해주는 거죠. 고고.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저희 아직입니다. 그릴은 한번 봤는데 아 유이님 혼자 다 알려하지 마. 카본인데요. 정말요? 그 정도였어요. 아 근데 그 롤러 카본이 있어가지고 좀 낫다고 해야 되나? 어쨌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할게요. 아, 이게 이렇게 짧아요? 이거 봐봐. 이렇게 짧았나? 좀 뭐 올라가서 하면 되지. 내 무기만 잡는 거야? 다른 분들은 다 아래서 다 하던데. 제 슈터만 그러는 건가요? 아야 몸살이다. 너무 나대지 말자. 이 슈터가 뭐 좋은 슈터가 아니다. 그렇지 빨리 돼. 어 버그방이니 왜 걸어만 다니냐. 제가 조금 전에 버트리고 지금 슈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슈터 들고 조금 슈터 든 거 아니에요? 나 이상한데.
먼저 들은 줄 알았더니 첫 번째가 버틀이었어요. 버틀은 당연히 끊어지면 그죠. 계속 리필되고 있어요. 나이스. 바를게요. 오늘 무기가 잼나냐고요? 아, 조금 더 써보고요. 나이스. 나이스. 슈터는 기둥 아래에서 분명히 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보트로 이제 끊어서 치면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아까 보트를 잡고서는 슈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어쩐지 확인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롤러 제가 밀게요. 조금이 파워 제가 오른쪽 타워 갈게요. 아, 나이스. 아! 가셨고, 난 죽어다. 있었나요? 아, 시간 초과. 아하. 한 명 남았다고 나 살아가지고 이제 살려고 빨리 알려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딱 끝났어. 아하. 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잠깐 디코가 안 돼서 안 되는 건가? 어, 피아노님만 들어와요 이제. 아, 디코. 나 뭐야? 슈터. 파워. 파트는 어디. 저 버튼이. 제가 기둥 할게요.
가세요. 하고 가서 아 노인은 가세요. 애기 내가 이쪽 가. 아 한 발씩 늦었다. 집에 주민이 갈 필요 없죠. 알바해야 된다.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만져라 애들이 금방금방 시키리대. 아니 우리도 알을 시간이 좀 달라.
나이스. 오늘 세케나 땜이고 무기 조합도 별로여서 어렵긴 한데 진짜 재밌긴 해요. 아 그쵸 타워 그 머리 하나. 아 그쵸 그쵸 못 참죠. 나이스 구구. 화이팅 화이팅. 어? 저의 통신 상황인가요? 나 안 움직여. 미안해요.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방을 후딱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파티원님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9시도 안 됐는데 왜 스케줄이지? 제가 지금 시간 잘못 알고 있나요? 8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닌텐도 서버 뭐야? 저의 통신 문제였나 보네요. 제가 이렇게 반복되면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뜨는 걸 보니까 처음 뜹니다. 처음 봐요. 아니 너희 서버가 불안정해서 튕겨진 거를 왜 나한테 왜 그러냐? 이상하네. 혹시 다른 세 분은 지금 그 방에서 플레이 중이신가? 뭐라고 대답 좀 해봐요. 나머지 세 분은 플레이 중이신가 봐. 왜냐 플레이 중이면 채팅을 못 치니까. 나 없는 세 분이 플레이 중이신가 봅니다. 1웨이브에서 실패할 뻔. 아, 난 또 나 없이 나 없으니까 1웨이브에서 실패했지? 이럴 뻔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얼른 하고 오십시오. 아니 왜 그런 거야? 그쵸. 그래도 공방보다는 저랑 같이 알바하는 게 낫죠? 하려 그랬는데 실패할 뻔 했대. 아 그쪽에서 3웨이브 클리어하면 안 되는데. 야, 그래도 할 뻔했다니까. 쉽진 않았다는 거죠. 그쪽에서 클리어하고 와요. 기다립쥬. 뭘 하고 기다려야 되나. 오늘 서울에는 비가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하루 종일 비가 왔나요? 좋다. 그렇게만 나오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3웨이브 클리어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들 앞에 먼저 죽으면서, 맵 끝에서 끝까지 타워가 있고, 리터가 해야 되는데, 오! 나이스, 봐! 내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3웨이브에서 실패를 했지 2웨이브에서 실패한 적은 없지 않아요? 공방보단 내가 낫다. 그래도 나를 알바로 쓰는 게 낫다. 아 그 남쪽 지방에는 흐렸다 맑았다 했군요. 서울에는 오전부터 비가 와서. 아 너무 잘한다. 그냥 그렇다 해줘.
그냥 그렇게 멘트 해줬으면은 그냥 아 한 명이 공방이었겠구니. 아 그렇죠. 세 분이서 하셨죠? 어. 오케이 미안해요. 그 공방 얘기든 뭐든 어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해요. 피아노님 보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따져보면 닌텐도 탓입니다. 아니 스플래툰 2에서는 이런 게 없지 않았어요? 어, 3에서부터 통신 무슨 불안정 뭐 이렇게 계속 서버 튕겨지고 막 하더만. 2에서는 와이파이 잡아서도 게임 플레이가 됐는데 3에서는 무슨 유선으로 하나 또 해야 되고 어? 그 케이블 그것도 막 바꿔야 되고. 그렇죠. 저도 유선 앱으로. 저도요. 너무 억울하겠다, 너무 억울하겠다, 그거. 오! 그래요, 그래요. 봐요. 저랑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서님한테 뭐라 했죠? 은두개 그만아. 어, 두목 두개 봤을 때, 은두개 그만아를 부담했죠? 무리하지 말고. 하티언과 안대프에게 충전을 하면서 저 뒤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뺄게요. 오, 오 너무 뺐다 너무 뺐다. 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가까이 올 줄 몰랐어요. 아 저 너무 먼데. 가지고 어, 롤러가 있기 때문에 쪼꼬미만 담당해주고 나머지 무기로는 어,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 여기 뒤쪽에서 어, 어그로가 끌리면 여기 우리 태어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로 빼주셔야 됩니다. 다시 와야지. 갑니다 갑니다. 저도 혜리님 같은. 아니
다녔을 거. 왜 매번 알은 하나에서 맞아요 맞아요. 인정을 넘어서서 킹정 킹정. 알이 부족했죠. 스페셜을 쓰기에는 알을 넣었어야 된다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알을. 화이팅 화이팅. 아니 장사 두 번 보고 가시라고. 아래 아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목이 용이잖아요. 근데 용을 잘못 발음하면 받침 하나로 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쓸라 했어. 용 나오는 새끼나 이렇게 용이나 욕이나. 철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또 줄넘기 하고 견딜만 하죠. 아래? 아 그래요? 어서님이 페어너님 큐브 늘렸다면서. 화이팅 화이팅. 지금은 슈터가 힘들 거고 메모고요.
혈구가 리필됐어요. 그렇지만 알은 보내고 있다는 거. 알 어느 분이 넣어주시기 하시는 거죠? 아, 다시 떠가잡고 하시느라고 갖고 싶다. 또 나오냐, 설구? 이제 알을 넣어야 되겠다. 화이트 용이에요. 리터 입. 리터로 입 세 방 때리고 파티원님이 아 하나 던져주면 터진다 했어요. 저 어서오세요 사장님. 화요화요 어서오십시오. 저 주차 좀. 아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안 했다고요. 금을 보기 위해서 클리어했으면 금 안 줬어. 아 이제 다음에 은두개만 드리면 돼요. 어서님. 아 제가 어서님한테 오늘 장사 두 번 보면서 은두개 금 하나를 약속드렸죠. 그럼 어서님 다음 판도 가셔야 되겠는데. 막판 빨리 갑시다. 2분 남았어요. 한 판만 더 해줘. 뭐야? 벌써 나간 거야? IP도 없어요. 9시라. 오케이. 그러면 9시 정리합시다. 아 2분 남은 거 좀 알바 좀 더 시킬랬더만 바로 퇴근하시는 뭐 퇴근 2분 전부터 가방 싸시는 네 감사합니다. 배려. 9시 파티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어서님이 금을 좀 달라고 지난번 맥과 무기 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두 번 디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 안 했죠. 아 네네 다행입니다. 머리도 얻어가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운두개와 금 하나를 제가 드릴 테니까 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 클리어 했으면 금 안 받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뭐 디스코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다 똥만 받았더만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다음에 나올 용은 은두개 줍니다. 제가 또 삼촌한테 또 주마. 아, 그래요? 제가 또 삼촌한테 또 주말에 또 막 열심히 아부를 떨어서 아이 제발 어? 이번 알바에는 금 좀 달라 했죠. 9시 파티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은 세케나댐 좀 어려운 댐에 무기가 좀 약해서 무기에 대한 1인분을 하셔야지 3회 클리어가 됩니다. 9시 파티원님 선착수 들어와 주세요. 고고! 조사님은 벌써 디스코드에 들어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조사님. 네, 디님 들어오셨고요. 네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 오늘 무슨 공, 제가 오늘 공지 안 올렸어요. 8시 한다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 게시에 왜 오늘 방송 몇 시라고 공지 안 해주시나요? 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 이제는 아 저녁 8시면 그러려니 알바 하겠거니 하시는구나. 아, 오케이. 그렇죠. 제가 뭐 스케줄 공지는 매번 올렸는데 이번만 이번만 공지를 못 올렸고 다 공지를 해드린 것 같은데 뭐 공지 안 하면은 그냥 아 저녁 8시에 하겠거니. 아 그랬어요. 봐요. 제가 휴방은 꼭 해드립니다. 휴방이라고. 근데 만약에 공지가 없으면 그냥 어련히 8시에 하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올려야지 8시라고. 한자리 남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서울 지역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비가 쭉쭉 옵니다. 아, 오늘 세케나 맵과 무기가 내일 오후 5시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은 로테 새로운 맵과 무기로 하네요. 여러분 아직 알바 뛰지 못하신 분 들어와서 알바 한번 같이 뛵시다. 오늘은 진짜 1인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3회이브 클리어 하기가 힘듭니다. 내일은 연어마리에 와이퍼 슈터에 이풀이 있네요. 뭐 연어마리 맵에서 이풀이면 어깨패드 그냥 톡톡 2층에서 던져주기만 하면 되죠. 그쵸. 와이퍼하고 이풀이 있고 슈터가 두 종류 있으니까 할만 할 것 같아요. 제 실력이 1.5가 되나요? 저 1인분도 버거운데?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아 지금 초사님께서 미니준님이 2인분 하라는데요. 2인분. 아 일단 그러면 9시 파티원님으로 초사님 뒷님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 참여도 가능하니까 다음 알려주시면 다음 판에 로비로 나가겠습니다. 고! 여러분 저도 실력이 안 돼서 이제 알바로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있지만 멍님 하하여 어서 오세요. 여러분도 실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카메라맨이에요. 화이트 화이팅. 아 초사님 위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대수도 좀 줄이고 조금 더 실력을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저도 보람차죠. 아래 화이트 화이팅. 서근서근 화이트 화이팅.
맞춰달라면 우리 화이팅이 아니라 공방 친구만 잘하면 돼. 공방 친구 화이팅이야. 오케이. 뭐 기둥 슈터가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고 배모고 기둥하여 오른쪽. 오토바이는 뒤를 뭐 저를 보게끔 해주면. 선생님 오늘 무기가 약해서 덤비면 안 돼요. 몸을 살려야 돼요. 오토바이나 이런 거 저 뒤 뒷보게 해주면 제가 따기가 참 좋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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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놓으면 다 눕는구나. 큰일 났다. 스페셜 우리 무어도 싸매 무어도야 되니까 스페셜 갑박 써야 갑박 괜찮아 다 써도 돼. 아 됐다. 이렇게 봤어요. 머리 복사해 이 상황에서 터. 먹었다. 슈터로 앞에 막 잡목들도 있고. 아 까비까비. 오늘 분위기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1인분 못하고 빨리빨리 해치지 이거는 해결하지 못하면 요런 느낌. 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첫 판은 원래 이래요. 억가도 있고 무기도 처음 잡고 그래서 두세 판은 해봐야지 이 무기도 골고루 잡아보고 무기의 연습도 되고 손도 풀리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항상 30분 1시간 해야. 그렇죠 그렇죠. 역시 양꼬님이 뭘 아셔. 두째 판은 또 두째 판 나름대로의 또 고난이 있죠. 그렇죠. 먹님 역시 뭘 아셔. 색파는 또 억가가 있고. 나 또 난 리터야. 나 무슨 왜? 왜? 나 슈터 주면 막 기둥도 하고 막 성화도 하고 알도 넣고 막 하겠는데 왜 또 슈터야? 아 슈터래. 왜 리터야? 하나 넣고 얘까지 컷 못하고 끝까지 했으면 보기에도 좋았을 것 같아. 아 뭐야 조금이들! 롤러 뭐해? 아 이거 아니 뒤돌아보게 해주면 오토바이 뭐 이런 애들 리터를 향하게 길을 봐주게 하면은 딱딱이 좋아요. 리터가 세기 때문에 자, 한인방. 아, 여기 모서리에 하나 놓으면 되나요? 에헤, 야! 역시를 힘들게 했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머리는 리터가 쏘고 싶었고 욕심이 그냥 얘를 팅팅볼을 줬으면 딱 좋았을 걸. 땡큐. 알 또 알 아하 저 3인분 하라고요. 1인분도 못하고 있는데 피아나님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이게 무기가 약해서 내가 리턴인데 내가 3인분을 하긴 어렵습니다. 보틀이 약할 때는 끊어치세요. 보세요. 보틀을 슈터처럼 누르고 있으면 약해요.
근데 끊어서 손가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붙이라듯이 이렇게 하면 사거리도 길어지면서 세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기둥할 때도 보틀 끊어서 치시면 되고요. 그렇죠. 보틀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틀하고 그 슈터가 타워 막 담당해야 되고 정신없습니다. 오늘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오늘 슈터 나 왜 아래 오늘 머리 따기 연습하라는 거죠 뭐. 그렇죠. 오늘 기둥은 진짜 그 보틀하고 슈터가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은 이 리터가 뭐 어떻게 해요. 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못해요. 잡먹이나 이런 거 롤러가 해줘야지 제가 그나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빨리 대봐. 롤러 이렇게 뭐 기둥 따고 막 그런 거 좋지만 좀 리터를 믿고 각자 잡먹을 좀 처리해주면 리터가 돌아다니기에도 좋고 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따니까. 알겠어요. 무리하지 말고 생존 우리는 누워도 3일이고. 아 도망가 공방친구 에코 도망가 8초야 도망가. 힘내라 힘. 우리 파티 우리 생각은 여기 있어. 나이스를 외쳐주면서 아 도망 잘 쳤어요. 에코 친구 잘했어. 화이팅 화이팅. 왜 이쪽이야? 뭔데 이쪽이어야 해요? 덕칠하라고? 리터 여기 소장님 침착하니 풀타지로 커피샷 잘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 우! 에프. 아유, 에프 죽었어. 어떻게 해? 아, F 친구, 우리 스페셜을 적극적으로 써주게나, 친구. 어떻게 이 친구를 어떻게 다른 친구로 한번 해볼까요?
파티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다리 눈으로 떨어지면 다음 10시 파티원님이 또 올려주시겠죠. 저는 믿고 갑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전설 40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다리 눈으로 떨어진 상태죠. 초선님하고 딘님은. 근데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1인분 하기가 바빠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뭐 달인으로 등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맵과 무기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주어진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몸 사리시면서 열심히 화이팅! 저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만조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렇다고 제가 리터 하나 들었는데 3인분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어진 무기 1인분이 할 수 있게끔. 아, 못 봤어요? 이 만주에서 나 살자고. 만약에 터지면 어떡해. 그래서 몸보전 하려고 썼죠? 아니, 제 스페셜 제가 마음대로 못 쓰나요? 저 좀 일루의 무편이 좀 어떻게 클리어로 갈라고. 아, 그렇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잡목들이 몰려오고, 안 계셔서 했어요? 한 번 더 올게요, 머리. 너무 멀어요. 너무 지금 어그로가 저 거기 다 왜 거기 초사님 왜 거기 가 계신 거죠? 김님하고. 공방이 이쪽에를 있나 보죠? 아, 기분 좋네. 한 명이 간다 싶으면 가지 마세요. 세 분 다. 나 죽었다! 나 죽어도 머리 폭탄을 못 참지. 오호, 복수! 복수가 있어. 위로 점프하면서 허리를 옆으로 일 반바퀴를 돌면서 일단 사는 것부터 해야 되겠군요. 친구 삶은 뭐해.
아니 나를 처음 리터 주지 말고 딴 거 주라. 아니 슈타레도 하면은 뭐 잡먹이라도 처리하고 뭐 타워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도 하겠는데 리터는 제가 리터를 못해요 여러분. 못하니까 연습하라고 계속 주는 거겠죠?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에도 했지만 힘을 합쳐서 잘해봅시다라고 한 게 진짜 1200 찍탈각이거든요. 네, 찍탈도 달인으로 떨어지고 찍탈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메카무기는 잘해봅시다. 네, 수슈. 저 잡았어요. 이제 기둥과 이제 아니 기둥하고 뭐 잡목 조금만 해줘도 슈터가 이제 1인분을 할 수 있게끔만 해도 아 롤러 잡목이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슈터니까 나가지마. 어 괜찮아. 한 마리 괜찮아요. 우리 한 마리 줄넘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줄넘기 합시다. 제가 조금 더 잘해볼게요. 잠깐만요. 슈터가 아니니까 조금 더 잘해볼게요. 봐봐, 했어요. 기둥 처리했어요. 하나 했고 제가 기둥 두 개 했어요. 아까 슈터보다는 조금 더. 뱀도 오고 또 뱀도 오고 상황을 봅시다. 뱀이 몇 마리? 되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는 꼭 여기에 자리 잡더라. 나이스. 어디? 아니야 괜찮아. 사초니까 견뎌내. 타워 우리 한 마리는 견뎌낼 수 있죠? 제가 항상 하지만 철구 한 마리 타워 한 마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그거 이제 킬하러 가는 동안 그냥 알을 하나 파이팅 아이디. 아, 저 1인분만 하면 안 될까? 왜 3인분을 꼭 해야 된다는. 갈게요. 후진하면서 좀 사거리가 멀다 싶은 거는 끊어서 치면 되고요. 타워 갑니다. 타워 봤어요 제가. 끊어치면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세집니다. 그래서 기둥 뭐 조금 멀다 싶으신 거는 끊어서 보트를 치시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공중에 있는 것도 되나요? 아, 무리 무리! 아헤, 오늘은 진짜 두더지한테 계속 막히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다른 파티원님들이 손이 이제 풀리고 무기에 대한 이제 조금 익혀졌다는 얘기죠. 다른 파티원님으로 아니 다른 건방 친구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아, 양코님이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 잠옷이 엄청 많기 때문에 리터가 뭐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요, 내 편 돼줘서. 고! 아, 이게 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탁탁탁. 네, 초사님, 고! 맞아요. 아, 슈터도 이런 이렇게 약한 슈터가 없습니다. 파이팅. 아래 간주. 아니, 가늘천이나 뭐 브릴이나 다른 분들 이제 이 세케나에서 여러 가지 연습할 수 있게끔 주면 좋은데. 어디갔어? 보다는 우리 파티원님들 많이 이제 그에 대해서 만주. 가늘천! 오, 나이스! 그쵸. 롤런 한번 밀어! 아, 밀어요. 앞에 길막하고 밀어요.
마지막으로 드세요. 얼른 불맛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슬아슬하게 안 눕는다. 알은 내가 다 눕어놨을게. 화이트 화이팅. 그리고 알 넣을 수 있게 광목체를 해줘서 제가 안에도 넣을 수 있었겠죠? 화이트 화이팅. 타워 부탁해요. 부러지 소리가 났고요. 타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 나는 난 이거밖에 없는지? 연어 알바하는 방송입니다. 랭크 매치 연역 배틀도 합니다. 매일 저녁 8시 연어 알바하니까. 그쵸 그쵸. 뚜찌빠 뚜찌님, 뚜찌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뚜찌님. 근데 닉네임 되게 재밌게 지셨다. 뚜찌빠찌. 어디에서 뚜찌빠찌 룸이었지? 우리 9시 파티원님들. 아 그러셨구나. 루닝님. 뚜찌님으로 루닝님이라고 불러. 뚜찌님, 뚜찌님으로 불러드릴게요. 루닝 발음보다는 뚜찌님이 발음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네 반갑습니다 뚜찌님. 다시 보기는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팬카페식으로 수다도 떨고 정보 교환도 하고. 네 매시간마다 파티원님이 리방되니까 10시 파티원님 모집할 때 친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지금 공방친구 봤어요. 플레이트에 이 은배지들을 은배지를 달았어요. 좀 연어 알바를 좀 해봤다는. 화이트 화이팅. 난 롤러. 롤러는 진짜 뭐. 알을 모으면서 연막터드와 함께 다이버 정리하고 충전하고. 막 바로 치고 막 밥먹을 막
내가 물에 빠져요. 아, 너무 늦었어. 다리가 짧아. 뛸 순 없어. 아래 숨어. 땡큐. 기둥 처리 해주세요. 스타 기둥 처리. 아야, 그래도 하나 깔고. 아, 발끝. 생존. 도망. 어디로 도망가야 돼? 충전해놨다가. 아, 잠먹과 동시에 어깨 패드가.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안 살려주면 난 점프하면 되지. 화이트, 화이팅. 아우, 좋다. 벽실, 벽실. 아니, 용장어 보겠네. 오른쪽. 아니. 됐습니다, 여러분. 놀러 밀지 말고 때려줘. 1차 끝.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맨 왼쪽 했을 때는 이 회색 가스통 여기 라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라인 여기 여기 라인 오케이. 리턴이신 분은 입을 때리시면 돼요. 풀차지로 입 때리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화이팅 화이팅. 슈터는 잠몽 황금 굳이 입이 아니어도 막 몸 때려도 되고. 아하 막판이시구나. 오케이. 아 진입을 못하겠는데? 스크롤 나이트 네 번만 끊어서 치면 사거리 들고 당해줍니다. 이제 오기만 하면 되죠? 열어놔 열어. 근데 여기 알아 아깝다 그쵸? 몸이라도 끊어야 되겠다. 아 물에 빠져. 어, 빨리 대봐. 아하이 끊어서 쳤는데 잘 안 됐어요. 아하이 제가 머리폭탄을 황금으로 때렸는데 어 여기 알 많아요. 여기 한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 몸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있는 무기로 때려 있는 무기로. 있는 무기로 때려. 나이스. 금 나오면 좋겠지만 은 두 개 봅니다. 필요를 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금 하나 그 다음에 은 두 개 용장어를 봤을 경우 제가 딱 말한 대로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서님이 저랑 함께였으면 뭐 은 두 개 금 하나 확정이었죠? 이거 보십시오. 네 전설에서 갓 떨어진 괜찮아요. 달인 뭐 원, 투, 쓰리 다 괜찮습니다. 지금 자막 아래 보시면 달인 이상 시참 가능이기 때문에 서포트만 안 뜨는 범위 내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 보셨죠 보셨죠. 네 디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초선님 방을 다시 만들게요. 네 여기 친출을 하면은 방이 폭파돼서 일단 친출을 하고 오늘 맥과 무기 세케나가 이 무기의 1인분을 각자 하지 않으면은 클리어하기가 힘들어서 네 달인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선님 9시 파티원으로 들어오셔서 플레이 중이신데 3웨이브 클리어를 못해가지고 지금 초선님 달인이시죠 등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어쩔 때는 저도 다 이제 같이 파티원님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하지만 달인으로 떨어졌다가 다음 맥과 무기 로테됐을 때 또 좋으면 또 전설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무기가 제가 잘할 수도 있지만 못 다루는 무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 시간마다 파티원님이 이제 같이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따라 맥과 무기가 저한테는 힘들면 1200 찍고 막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30분 하셔도 되고 뭐 장사 한 번만 보시고 가셔도 되고 1시간을 다 채우고 가셔도 되는데 막판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중에 들어오신 분은 10시 파티원님으로 연장이 돼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장팔님 하여하여 어서오세요. 장팔님 한자리 뵀는데 들어오시겠어요? 이렇게 정시마다 파티원님이 교체가 되는데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음 파티원으로도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뛰고 싶다. 너무 지금 들어와서 20분 정도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하면 연장해서 다음 시간에도 뛰실 수 있으시니까 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9시 50분, 40분 파티원님으로 초선님, 장팔님, 뚜찌님 새로 오셨습니다. 뚜찌님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 고고! 화이팅 화이팅! 막판 알려주시면 돼요. 나가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리가 비었을 때는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착순이에요. 들어오시는 분 임자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저도 이 맥과무기로는 달인으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디스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소리는 송출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되고 만두만두 뭐 얘기하면서 디스코드 하셔도 되고 뱀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파티원님 화이팅 빼줘요 빼줘요 나이스 잠목소리 두두두두 카메라맨으로서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나이스 나이스 두 개만 네, 만주에서 좀 어려워요 스피셜 아낌없이 나이스 머리 폭탄에만 막 밀려서 떨어지고 쯔쯔쯔쯔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힘내요 나이스 저기 벽칠 해주면서 마무리 화이팅 화이팅 하고 뚜찌님 오세요. 거기서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 머리.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합이 안 맞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네, 그렇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판, 두 판, 세 판은 무기도 골고루 한 번씩 잡아봐야 되고 거물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링키링키리리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첫 판, 두 판, 세 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여기에 실력 좋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누비거든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기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스플래툰 전 잘하고 싶은 1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를 휴방 빼고 매일 여기 한번 실력을 키워봐요. 네, 뭐구요. 그렇죠. 잉크 없어서 죽었다는. 아우, 슈터. 마음 편하죠? 만족. 슈터. 기둥 처리 우선. 화이트 화이팅. 아, 빨리 봤어? 바로 써주는 오세요, 초사님. 아니요, 초사님 들어오세요. 아니, 오세요. 왜? 와, 조금 전에 봤어요? 아, 튕겨서 얘가
와, 갑자기 너무 갑자기 또 뭐라 그래야 돼? 냉수가 어디갔어 이게? 오는 바람에 너무 놀랐어요. 와, 상어가 몇 개냐? 야야, 싸다고. 아하, 이번에는 서버 탓해야 돼.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냄뚜가 휑 하고 오고 한 사람이 튕기고 경고 안 먹었어야 될 텐데. 쭈찌님 알려줘요. 좀 기다려 볼게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간 이동이 왕 이렇게 와. 어떻게 뚜찌님 경고 뭐 4분 뭐 6분 뭐 이렇게 경고 드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3회 보니까 다행이죠. 어떻게 뚜찌님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경고를 몇 분 받으셨나요? 아니면 뚜찌님 방송과 채팅까지도 끊기셨나요? 그럼 하고 있을게요. 알려주세요. 까비까비라고요, 챔기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챔기리님의 응원 화이팅. 아니 신나게 잘 하고 있었는데. 9시 파티원님은 막판입니다. 네, 초선님 막판 가자. 장팔님은 10시 계속 하시면 되고요. 버틀버틀 우리 뚜찌님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져만져. 오, 이러. 원기옥 쏠려고 점프하는데. 아하, 9시 파티오님, 초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만조의 이 비파리면 어렵죠. 어려워요. 다 영영영영영영. 네, 10시 파티오님 다시 방 만들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초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킹즈러시. 네. 역시. 10시 파티오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뚜찌님 재참여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네네, 튕겼어요. 이거는 닌텐도 서버 불안정 때문이어서. 혹시 몇 분 경고 받았나요? 아니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10시 파티원님으로 뛰시면 됩니다. 장팔님도 들어오시고
10시 파티원님으로 새롭게 들어오실 분 채팅으로 지금 닌텐도를 키고 있다. 10시 파티원으로 뛰고 싶다. 난 들어가겠다. 채팅 한 번만 올려주시면 1분이요. 1분이면 됐습니다. 네, 기다립죠. 재참여 받겠습니다. 한 분. 어, 바로 들어오셨네. 뚜찌님. 재참여 받겠습니다. 우리 장팔님도 있는데 유희님 연장근무 어떠세요? 연장근무. 제가 뭐 해드릴 건 없습니다. 금 하나에 은 두 개를 드린다고 했던 거는 드렸기 때문에 키고 있어요. 아니 유희님 애초에 끄지를 마세요. 우리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 저희 연장근무 있고 야근근무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참여 유희님께서 8시 파티원님으로 뛰고 이제 퇴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재참여 자리가 비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연장 근무, 그리고 이제 시간 오바는 야근 근무 다 있어요. 네, 10시 파티원님으로 유이님, 장팔님, 뚜찌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 5분 대기죠. 그렇죠? 아니죠. 집에 도착이 아니고 집 근처까지 왔어.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내렸어. 내렸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지. 이거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바로 지하철을 타고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유희님은 정직원으로 저희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보상이 싼데도 그 우리 이제 파티원님들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과 그 인성과 다 친하고 이 인맥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 믿고 근무하는 그런 환경? 보상과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아, 누가 거기 세웠어? 아하. 오토바이 정도는 우리 머리도 한 번 더 올게요. 머리는 내 거야.
좋아하니까 내가 써줄게. 코너 뒤에 또 타고 나왔대. 아래 간주 조심히 우리 둘 다 누웠어.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누웠네요. 데스를 좀 줄여볼게요. 또 신났어 또. 롤로 또 밀고 해서 신나가지고 막. 아니 연어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꼬마 연어? 쪼꼬미들 막 안아줘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도망가도 계속 쫓아오고. 화이팅. 저는 쪼꼬미가 제일 무서워요. 막 안아달라고 막 쫓아오는데. 화이팅. 그렇다기에 이렇게 계속 때려요? 프라이팬으로 등짝 한번 맞으면 아프긴 해요. 막 휙 날아가잖아요. 화이팅. 간조 아래. 뭐 황금 알바구니 줄 거니? 아니야? 한번 또 올게요. 굳이 저거.
알 넣으세요. 철구알 갑니다. 아닙니다. 빅파리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릴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됐어요 여러분,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무리하지 마. 이봐. 알랐다 싶으면 알통에서 멀어져요. 화이트. 오케이. 어떤 말? 알 충분해요? 이웨이브. 아, 무리하지 마. 끝. 나이스. 3웨이브 시작합니다. 스캔들 꺼주시면 되고요. 그랬어요. 아, 간만에 보틀. 아, 뭐야! 보틀일 때 알 황금 알바구니 보너스야. 리테일 때 보너스를 줍니다. 오케이! 노선 잡을게요. 노선, 아까 알려주신 요 노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 두 번이면 됩니다. 여기. 저를 향해서 넣어요. 오케이. 저를 향해서. 오케이. 이거로 스포츠 할 때는 참. 끝! 1차 끝! 그 다음에 위! 위까지 올려주시면 되고, 침착하게 앞에까지 가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아예 제가 먼 거를. 그래서 목걸 잡을게요. 나이스. 끝. 아, 이게 양꼬님이 노선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진짜 두 번이면 끝나네요. 아, 나이스. 오케이. 딴다. 우리 하나씩만 갖고 올까요? 10초 남았을 때 알을 하나 찝고. 초야. 잡고 가야 돼.
나이스. 아 그리고 뚜찌님 저희는 뭐 모자에 있는 그 카르텍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알을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알을 등에 업고서 알 하나를 넣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뚜찌님 저희 머리에 있는 카르텍 있잖아요 스페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다 씁니다. 아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알을 중간에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알 하나를 업고서 달렸거든요. 내가 알 하나를 업고서 그냥 무턱대고 달린 게 아니라고요. 미안해요. 제 시야가 좁아. 좁아. 아 그렇죠. 입구에 있어서 스페셜도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웨이브, 2웨이브 때 스페셜을 쓰는 거를 잘해요. 스페셜 안 썼는데 클리어 못하면 아쉽잖아요. 저건 또 내가 못한다. 이거는 뭐 카본이 아니라 미터가 제가 조금이니까 제가 갈게요. 맞아요. 자리 잡았다가 제가 왔어요. 자리 잡았다가 진흙이 이렇게 딱 생기는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서 진짜 맛있어요.
까메이브입니다. 스페셜 파카! 미쳐. 저는 상어 한 마리 있고요. 와요. 아, 타워. 오토바이 하고 나머지 다이브 오면 되고요. 아니, 어디 뚜니. 뚜지니. 알을 넣으셔야 됩니다. 또 나는 다니고 알을 나이스 알고 생존 달리기 나이스. 나이스 구구. 스페셜도 다 쓰고 아우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영데스 축하. 이번에도 아쉬워키 스페셜 써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영데스 오호. 이쪽 아니고 반대편. 네, 그렇죠. 까죽. 저 모서리다. 달려갈게요. 잠깐만. 밥 먹을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못 밀겠어요. 이번엔 아래쪽인가 본데요. 여기 아래. 또 아래쪽인 것 같아요. 알이 없는데? 알 없죠? 아하.
하나 하나. 너무 끝쪽 망 이쪽에만 계속 나와가지고 아. 까비까비 화이팅 화이팅.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맨 아래 타워 아! 한 명이라고 나는 믿고서는 상호 처리하러 왔는데 아... 어디로 갔나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설거 소리 들었구요. 와리가리 됐어, 와리가리.
뭐야? 그래도 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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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만 있어줘! 에이스! 아! 파워를! 나이스! 리턴은 입을 누리시면 됩니다. 진짜 거북. 아,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아이저기 롤러 롤러 만두에 롤러요. 만조라 어디 모르게. 아유, 고생한 우리 파티원님들을 위해 은 하나. 오! 아이. 은 세 개면 됐죠, 은 세 개면. 와, 오늘 용장어 보상 좋네요. 첫 번째 금 받았죠? 두 번째 은 두 개 받았죠? 지금 은 세 개 받았죠? 와. 오늘 보람찹니다. 나 여덟 번이나 죽었어. 와, 아, 여덟 번 죽고 은 세 개를 받았다. 아, 그쵸? 초반 좋았죠. 아, 제가 그냥 알을 던지지 말고 그냥 잡먹만 계속 처리를 했었어야 됐나? 아, 그래도 은 세 개가 어딥니까, 여러분? 시즌 그 6월달에 시즌이 바뀌잖아요. 시즌이 바뀌면 또 이제 아이템이 추가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은으로 살 수 있는 또 아이템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금도 소중하지만 은도 쌓아둬야 됩니다. 며칠 안 남았죠? 화이트 화이트 아래 간주 오라오라오라오라 오토바이는 알통 옆에서 잡을게요. 맞아요 맞아요. 투의 발찌, 저도 그 발찌에 기어닥해가지고 그것만 끼고 했었거든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거에 세라고. 아하, 막 밀려.
살 돈이 없어서 맨발인 줄 알았다고. 아, 맞아요. 처음에는 그 발찌가 잘 안 보이죠. 이제 잉크 묻은 신발 자국도 나지만 발자국도 납니다. 발찌했을 때. 화이트 화이트. 닥칠 닥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디 아이템에 꽂히면 검색을 일단 하죠. 제가 철구한테 갈게요. 세 마리는 못 참지. 나이스. 와. 아우, 깜짝 놀랐어요. 철구 세 마리 처리하려고 장거리 출장 왔는데 갑자기 셋 다 누워서 나 그거 있잖아요. 혼자 남았다는 거. 한 명 남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인 게 더 막 얼마나 더 긴장되는지. 나라고? 내가 한 명 나라고? 내가 못 살리면 안 되는데? 막 이거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굿굿 나이스 굿굿 뚜찌님 여기까지신가요? 아니면 잠깐 나가신 건가요? 나가신 건가요? 쭈찌님 막판이셨던 거예요? 채팅에 한번 알려주세요 상황. 먼저 달리겠습니다. 잔팔님도 오고 오 다행입니다 유인님. 님은 막판이신지 아니면 다음 판에 들어오시는 건지만 채팅 알려주세요. 그쵸? 유인님이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야. 아이통 아이디. 아래 간주 간주. 이때 황금 보너스 알바구니를 달라고. 배포. 왼쪽 하겠습니다. 들었지만 거저 먹었고요.
아래 3A부. 아닌데. 님은 아까 거기에서 막판 하셨나 봐요. 채팅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10시 파티원님 한두 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고고 할게요. 오, 공방 친구도 알 많이 넣었어요. 그냥 같이 갈까요? 기둥 아래에서 끊어치시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11시 파티원님 계신가요? 채팅 한 번만 남겨주세요. 11시 시청 손 화이팅 화이팅. 안됐다고?
완전. 역시 다리 짧아. 뛰면 뭐해. 아하! 나이스. 아래 반도 화이팅! 와라와라와라. 어, 타워야. 아니 아니. 다 끌고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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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장팔님, 내 카메라에 담았어. 막판. 나이스 쿠쿠. 나이스 쿠쿠. 10시 파티원님, 막판 가겠습니다. 11시 파티원님, 하실 분 채팅으로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늘 맥과 무기는 1200 찍탈이기 때문에 11시 파티원님 안 계시면 10시 파티원님 장사만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11시에 파티원님 있으시면 손 채팅 남겨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나한테. 사과 나왔어요. 모서리 모서리. 이쪽만. 안 됐다고? 나이스. 11시에 파티원님 안 계시면 지금 장팔님하고 유리님 괜찮으시면 우리 용장어까지 보고 오는 것 어떨까요? 11시에 한번 스케줄 바뀌면 제가 방금 다시 갈게요. 다 찾는데 아깝잖아요. 확실히 안 잡힌다. 막판이에요. 용장어 나왔어요. 막판이에요. 오, 왜? 아직까지 가발도 안 썼는데? 막판 가자! 이번에는 클리어해서 우리 용장어.
오징어에 한 번을 받아. 오늘 세케나댐과 무기 진짜 1인분 못하면 클리어하기 힘든 오늘의 조합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만조의 보스. 아 그래도 오늘 용장어를 다 클리어 잡지는 못했어도 금 하나에 은 세 개 은 두 개 보상은 좀 만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보상 한번 받아볼게요. 뭐 본다고 해서 기어작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돈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 이것도 땡기지만 보지마 그냥 연타예요. 연타. 와 무슨 와 네 일단 금이 아직 100개가 안 됐다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참과 시청 팔로우 구독 후원 응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저녁 8시 알바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좀 더 쉬울 거라 기대하며 빠요. 오늘 비앙코님도 장팔님도 유인님도 모두